너? 오늘 임직원 회의에서 해외 연수자 발표했는데 우리 최원이가 선정됐다. 해외 연수자? 그래, 부러운 동생아. 최근 2년간 없었고 또 언제 있을지 모를 기회야. 어? 승무원들 사이에선 신의 찬스라고 하는 거 알지? 나도 사무장 되기 전엔 정말 가고 싶었었고. 기간이 2년이었던가? 응. 연수는 2년인데 항상 승진 앞에 오는 케이스인 거 알지? 바로 해외 지점 발령 기회일 수도 있어. 뭐야? 왜 그래? 너 표정이 왜 그래? 아니,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러지.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. 아, 생각할 게 뭐가 있어? 여기서 고민할 게 뭐야? 어, 아침에 오니까 보양식 한 그릇 해야겠더라. 저녁 같이 먹자. 그래, 그러자. 회사로 갈까? 아이고, 아, 아니야. 나 이따가 매장 들렸다가 퇴근할 것 같아. 엄마! 왜 그래? 무슨 일이야? 누가 멋대로시래? 내가 다시 전화할게. 미안. 이러지 마. 아, 잠시려고 있자. 피곤하다. 미안해. 장난치고 싶었나 봐. 이런 장난치지 마. 싫어. 나보다 나이도 한 살 어린 게 겁먹지게. 왜 그래? 무슨 일이야? 누가 멋대로시래? 내가 이따 다시 전화할게. 아, 생각할 게 뭐가 있어? 여기서 고민할 게 뭐야? 진짜 여지를 안 주네. 뭘 그렇게 빨리 나가? 차서우 씨 공연 준비 때문에 다른 일이 많이 밀렸어. 매장 상황 체크도 해야 되고. 같이 가. 나도 거기 가서 해야 할 일이 생각났다. 일 아니면 같이 다닐 이유 없잖아? 일이야. 나 공연 스타일링 봐주기로 한 거 아니었나? 나 까다로운 거 잊었어? 샘플 몇 개로는 안 될 거야. 같이 가자. 쪽으로 데리러 갈게. 원희 선배 해외 연수 결정 난 거예요? 생각해 보겠대. 아니, 이게 고민할 문제야? 인생에 두 번 다시 없을 기회가 왔는데 생각이란 걸 도대체 왜 하는 거냐고. 그럴 만한 상황이 있나 보죠. 의외네. 뭐가요? 자기 확실하게 원이 포기한 모양이다. 하긴 마음 정리하는 데는 눈에서 멀어지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지.
제 마음은 아직 그대로라 못 보면 보고 싶겠지만 연수를 가면 하나 언니랑 떨어져 있을 수 있잖아요. 콜라보할 제품이랑 제일 비슷한 걸로 줘. 언제 끝나? 거의 다 끝나가. 그래, 그럼 끝나면 바로 와. 응, 금방 갈게. 여기 들깨 삼계탕 두 개요. 네. 아 뭐야,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. 왜? 지난번에 맛있었다며. 오늘 먹겠다고 한 거 아니잖아. 그냥 먹자. 아 왜 넌 매사에 네 맘대로야? 아 진짜 너까지 왜 그래? 안 그래도 까칠하게 구는 사람들 때문에 죽겠구만. 왜 다른 데 가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나한테만 짜증이냐고. 짜증은 너가 내고 있거든? 그만하자. 뭘 그만해? 그리고 내가 찍소리도 못한다고?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네가 다 봤어? 다 못 봤다. 됐냐? 나이가 돼가지고 팔을 물멍이야. 젓가락질 못하면 숟가락으로 건지든가. 네가 뭔 상관이야. 너도 우엉 못 먹잖아. 내가 안 먹는 건지 못 먹는 거냐? 그게 더 나빠. 34살씩이나 먹어가지고 멋부린다고 저렇게 높은 굽에 신고 다니니까 맨날 피곤하지. 발도 못생긴 게. 야, 너 진짜 왜 그래? 남자가 쪼잔해가지고 삼계탕 한 그릇 내 맘대로 시켰다고 저녁 내내 짜증내고 내 구두가 뭐? 이런 촌스런 밴댕이. 그리고 나 발 안 못생겼거든?
네 콧구멍이나 관리해. 네가 똑바로 하고 다니면 내가 이래? 딱 봐도 발목 부러질 것 같이 부딪히고 다니는 거 보고 걱정도 못해? 걱정? 이게 걱정이야? 너 내가 발목 부러져서 너 귀찮게 할까 봐 그래? 그 말이 아니잖아. 야 채원, 넌 늘 이런 식이야. 뭐가 문제고 뭐가 불만인지, 네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왜 바로 말을 안 해? 네가 왜 이러는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. 17년 동안이나 봤는데도 네 속을 알 수가 없다 진짜. 나도 모르겠다 정말. 너도 나도. 할 말 있어? 나 네 방에 빨래 놀러 갔다가 그거 봤다. 뭐? 목걸이 뭐야? 아 너 연수 가는 거 망설인 거 하나 때문이야? 뭐 글쎄 나는 뭐나 17년 된 니네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잠시 떨어져 있는 게 좋지 않을까. 그렇게 생각해? 무엇보다 네가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우선 생각해. 응, 그럴게. 고마워. 내 얼굴에 먹칠을 하려고 작정을 했어? 죄송합니다 선생님. 내 크레딧으로 마련해준 스폰서 갈아치우고 나면 너 앞으로 평생 공연 못해. 갈아치우려는 게 아닙니다. 지금껏 스폰과 소속사 니즈에 따른 공연에 충실했어요. 공연자의 스케줄과 컨디션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통고를 위하는 방식을 거부한 것뿐입니다. 거부하는 방식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. 저 차서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하나입니다. 앉아. 선생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. 미국 다녀오시면 다시 상의 드리겠습니다. 사고 다치고 일 다 끝나고 상의하면 뭐해. 너 3년 전에 똑같은 일 있었을 때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. 뭘 그만해. 고작 약혼식 하겠다고 그렇게 일 벌리고 와서 내가 그거 수습해주느라. 선생님. 약혼식 날 왔다는 말 뭐야? 말 그대로야. 갔었다고. 예쁘더라. 울기 전에 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. 우리 약혼식에 왔었단 말이야? 늦었지만. 늦게 왔었다고? 그게 지금 할 말이야? 하나야. 말도 안 돼. 그럼 그날 왜 늦었다 변명했어야지. 미안하다, 잘못했다 빌고 또 빌었어야지. 다음 날이든 일주일 뒤든 네가 그날 날 떠난 게 아니라고.
내가 너한테 버려진 게 아니라고 말했었어야지. 미안하다, 오하나. 사과하려고 돌아온 거야? 아니, 다시 널 잃지 않을 힘을 키워서 다시 너랑 시작하고 싶어 왔어. 차라리 그때 네가 안 왔다는 게 낫겠어. 무슨 일 있는 거냐, 오하나. 짠. 오늘 기분 정말 꽝이었는데 원이 너 보니까 좀 풀린다. 설마 이 파란 우유 때문이겠지. 나 연수 안 가. 뭐? 또 이유가 뭐야? 그냥 외국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. 나 그냥 최 여사랑 여기서 살게. 최 여사 나 없이 혼자 살게. 야, 너 나 때문에 안 간다 소리 안 먹혀? 좋은 기회인 것도 알고 안 가면 멍청한 짓인 것도 아는데 굳이 가고 싶지 않아. 나 너랑 15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이래라 저래라 한 적 없어. 엄마 아빠 대신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엔 내 말 들어. 엄마 아빠 대신이라고 생각하고 누나도 내 의견 존중해줘. 회사 선배 말고. 나 그냥 여기 있을게. 채원. 이 공연 취소가 우리 콜라보에 영향을 주진 않겠죠? 네, 최대한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일방적으로 공연을 취소한 사유가 차서우 씨한테 있다고들 했어요. 차서우 씨 이미지가 안 좋아질 경우 우리 콜라보에 대해서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? 아, 오해의 부분이 좀 있으시네요. 공연 취소는 분명 소속사의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어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차서우의 외도를 막겠다는 거죠. 하, 참 곤란하네요, 이거. 공연 취소 맞습니다. 재공연 날짜는 아직 미정이고요. 죄송합니다. 오늘 공연 취소 정말 서우 씨가 한 거야?
내가 그렇게 힘이 세대? 피아니스트가 쌓아온 명예와 노력 따위 한 방에 날려보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. 오늘같이 공연 취소, 그 사람들에겐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. 나 걱정했어? 서우씨는 T&D에서 케어하는 아티스트야. 난 당연히 신경 써야 하는 사람이고. 그게 다야? 응, 그게 다야. 서운한데, 앞으로 조금 스펙타클한 일들이 벌어지긴 하겠지만 T&D와 콜라보하는 자선 공연 무사히 진행될 거야. 다신 내 문제로 너 힘들게 만들지 않아. 두 번 다시. 그럼 콜라보는 계속 진행하는 걸로 알게. 무엇보다 널 다시 잃고 싶지 않아. 그것 때문에 돌아온 거니까. 어디가 좋을까? 갔다가 생각나면 와. 사람이 내 곁에 꼭 있어 주었는데 늘 따뜻했던 거야. 무슨 생각? 난 너 하나만으로. 어떤 생각이든 웃을 수 있던 거야. 힘이 들던 나 언제나 네가 있었기에. 네가 이제야 네가 보여. 미안해 너무 기다리게 해서. 함께 할 수많은 날이 차곡히 쌓인 찾기 재가동 아지트. 항상 널 사랑했던 거야. 우리가 지나온 모든 시간.